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중간남입니다. 오늘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뒷광고를 받는 유튜버들의 중간에서 말이죠. 최근 한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본인 돈으로 구매하고 사용해본 뒤 좋았던 제품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이게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사실은 건당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소개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애주가 참PD님께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뒷광고를 받은 유튜버들은 클린한 유튜버로 인식되고 정직하게 광고한 본인은 여러 비난과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 회의감을 느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는 궁금증을 갖기도 했습니다. 먼저 160만 유튜버로서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는 채널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더보기란에 기재되는 이메일, 인스타 DM 등을 통해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의뢰 또는 섭외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에게 광고를 제안할 때 1대1로 직접 컨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메일을 통해 다수의 유튜버에게 동시에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전체 메일이 한번 돌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두 달 내에 다수의 유튜버들이 광고 제안이 들어왔었던 제품들의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해당 메일을 받았던 유튜버라면 다른 유튜버들이 업로드하는 영상이 광고인지 아닌지 대략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광고임에도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또는 광고가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는 뒷광고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뒷광고라고 해봤자 한두 개? 많아봐야 한 네다섯 개 정도 속인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 달에 20여 개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되는 채널에 20개 이상이 광고 영상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유튜버들은 뒷광고를 하는 걸까요? 유튜버에게 광고란 내 채널의 이미지를 돈과 바꾸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의 광고 단가가 비싼 겁니다. 광고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할 때 비용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게 본인 채널의 이미지고 생명력이니까요. 하지만 광고를 광고라고 알리지 않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첫째,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광고인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둘째, 일부 기업들이 좋아요. 왜냐면 광고라고 밝히지 않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커지거든요. 유료 광고를 영상에 표시하면 광고 영상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청을 거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광고를 할 때 뒷광고를 많이 하는 유튜버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뒷광고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뒷광고가 만연한 유튜브에서 제 경험에 비추어 일반적인 광고 영상들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게 보고 있던 그 유튜버들이 정직한 유튜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영상의 특징 첫 번째, 단일 브랜드로만 영상을 구성한다. 광고 영상에서는 다른 브랜드를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A치킨에서 후라이드 광고를 받았는데 B치킨의 치즈볼을 같이 먹는다? 불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단, 치킨 광고면 콜라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사이다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맥주 광고면 같은 음료로 분류되는 콜라나 소주, 사이다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는 멘트는 절대 안 한다. 이건 광고주들이 광고 의뢰를 할 때 꼭 조심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면을 먹으면서 이거 B라면보다 더 매운데요? 이런 멘트를 절대 못한다는 거죠. 광고에서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건 유튜버와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업로드 기한이 있고 특정 멘트를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통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 이 기간 내에 언제 업로드를 해주세요 라고 업로드 기간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에 꼭 노출시켜야 하는 또는 꼭 어필해줘야 하는 포인트도 같이 요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면 광고의 경우에 뭐 이번 세계라면 맛순이에서 몇 위를 했대요 뭐 이런 멘트를 꼭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먹방을 할 때 이제 여러 브랜드를 섞어 먹고 맛 설명을 할 때에도 이거 맵기가 A라면보단 안 매운데 B라면보다는 매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러면 구독자분들은 잘 몰라도 유튜버들은 알거든요. 아 저거 그냥 중간남이 돈 주고 사 먹은 거구나 하고요. 뭐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뭔가 그 소심한 표현이랄까? 표출이랄까? 뭐 그런 자기 만족의 일환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몇몇 분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좋았어 이제 내가 광고 영상 다 찾아내서 거짓말한 유튜버들 다 밝혀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광고 영상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단일 브랜드로만 영상을 구성한다고 해서 다 광고라고 의심할 수는 없죠.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취향이라서 뭐 그렇게 차려놓고 먹거나 아니면 그 회사 제품으로 다 세팅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는 멘트를 절대 안 하는 것도 그냥 채널 초창기부터 타 브랜드와 비교하지 않고 제품 그 자체로만 장단점을 설명하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뒷광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놨구만 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먹방들은 말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사실 비교할 일도 없죠. 심지어 맛 설명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업로드 기간이 있고 특정 멘트를 꼭 포함시켜야 돼도 비슷한 기간에 같은 제품들이 막 올라오는 게 그냥 그게 이슈여서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버마다 이제 3, 4일 또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업로드 일정을 차이나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유튜버들의 특정 멘트가 겹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동시에 올릴 때는 평소 뒷광고를 하던 유튜버들도 협찬을 받았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들키기 쉬우니까요. 제가 평소에는 광고를 정말 안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광고를 하게 됐어요. 단골 멘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내가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버가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인지 안 하는 유튜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5년 동안 유튜버 생활을 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뒷광고를 한 번만 하는 유튜버는 없습니다. 한 번 했으면 계속해요. 반대로 뒷광고를 안 하는 유튜버는 계속 안 합니다. 지금의 논란이 생긴 이후 제가 평소에 뒷광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던 유튜버들의 채널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발빠르게 상세보기 최하단 저 밑에 어딘가에 살며시 협찬이라고 표시해놨던 걸 상세보기 최상단으로 이미 수정을 했고요. 뒷광고였던 영상에도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뜨게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뒷광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수정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여전히 상세보기 최하단 그 어딘가에 협찬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그 유튜버가 정직한 유튜버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그 채널로 들어가서 예전 영상들을 쭉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분명히 유료 광고 표시를 못 봤던 것 같은 영상인데 광고 표시가 돼 있고 뭐 협찬이라고 상세보기 최상단에 써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유튜버가 써서 고정해 놓은 댓글에는 뭐 협찬이라고 안 써놨었다? 왜냐면 댓글은 지금 수정하면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뜨잖아요. 뭐 또는 뭐 요즘 유난히 광고 포함이 표시된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하필? 불경기지만 광고 시장이 뭐 더 활성화가 된 걸까요? 또는 요즘 올라오는 영상이 예전과 다르게 유난히 이건 광고 영상이다! 협찬받은 영상이다! 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말 많이 여러분들을 속여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2020년 9월 1일부터는 광고일 경우 반드시 그리고 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광고 표시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체험 후기,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 홍보성 그림, 이 글은 홍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선물, 땡땡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땡땡에서 보내주셨어요 등등은 잘못된 광고 표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 익숙하시죠?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을 적었다고 해서 반드시 광고였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광고인데 광고라고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저렇게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는 X자를 통해서 협업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불명확한 광고 고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따로 지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표기 방법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튜버에게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에 광고라고 표시를 하거나 또는 동영상 내에 협찬받음, 협찬 광고 포함 등의 표시 문구를 포함시키는 거죠. 또는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유료 광고 포함을 체크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시청자가 영상을 건너뛰어도 10초 동안은 계속 표시를 해주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 유료 광고 포함 체크는 시청자들에게 너무 큰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금기시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크리에이터들도 달라져야 하고 여러분들도 달라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유료 광고 포함을 알리는 유튜버들을 오히려 더 칭찬하고 좋아해 주세요. 그래야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유튜버들에게 큰 도움을 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광고를 했었는데요. 광고비로 받은 돈으로 장비도 업그레이드하고 또는 광고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다 보니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하면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정말 큰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구독자들을 늘 속여왔던 유튜버들의 수만큼 구독자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수십 배의 이득을 포기한 유튜버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남이었습니다.